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대구에 위치한 올체라떼 모카가 있는 바로 이웃집 수달님 동물원에 또 왔는데요. 제가 오늘 그냥 온 게 아니라 짜잔 제가 바로 모카 100일 잔치 해준다 했는데 지금 100일 훌쩍 넘었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손수 잡아온 것들로 생태계 교란종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바로 들어가서 우리 애들 보면서 이거 맛있게 요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웃집 수달님 쪽에 왔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가 좀 심해져가지고 제가 선물 주러 잠시만 와도 되냐고 했더니 다행히도 해주셔가지고 열려있나? 아 열려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와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저 오늘 우리 돌라고 또 맨날 선물을 이렇게 또 네 모카 50% 아 33%씩 아 33%씩 비율이 똑같아졌네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좀 포장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엄청 꼼꼼하게 오셨는데요. 꽝꽝 얼려서 가져왔습니다. 신선하게 열어보겠습니다. 대봉. 아 녹았네. 이거 미국 과제예요. 예. 예, 요거 미국 과제고 여기 이제 베스 블루길 이거 베스인가요? 네네 베스 블루길이 있어요. 베스 블루길 아직 얼어서 안 녹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큰 진거미새우.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준비해온 게 생태계 교란종인 바로 미국 과제 그 다음에 블루길 얘는 아직도 안 녹았는데 베스입니다. 야 크죠? 그리고 이거는 또 이거 제가 직접 잡았어요. 양식장 가서요. 바로 큰 진거미새우에서 이번에 약대로 이 네 종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맛있겠네. 자 여러분들 자, 오랜만에 너무 보려니까 기분이 좋다. 모카가 진짜 많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삶아주기 전에 반응 좀 한번 보고 갑시다. 아이고야 잠깐만 모카 어디 갔어? 잠깐만 엄청 컸죠 모카. 잠깐만 얘가 모카 같은데? 예 맞아요. 맞아요? 얘가 모카예요. 모카야 모카야 뭐 삼촌 이거 가져왔는데? 아이고 냄새 나지? 아직 모르겠지? 찍을게요 라떼. 꼴찌예요? 아 안돼. 무튼 이렇게 새 가족이 이제 무럭무럭 이제 크기도 맞고 잘 컸네요. 모카죠? 네. 어이구야 어이구야 모카야 이거 아직 안돼요. 아직 안돼 아직 안돼. 모카는 아직 그래도 진짜 자세히 보면 색깔이 연해요. 애기여가지고 이게 좀 발톱이죠. 아이고야. 여러분들 수달이 새끼 때는 하얗거든요 털이. 그래서 되게 특이했는데 지금은 어엿하게 성 뭐라고 해야 되지? 성체? 성인 성체? 성체 수달. 어른 수달. 어른 수달이죠. 네.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 여러분들 제가 모카 삼촌인 거 아시죠 여러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인사 좀 해봐.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웃집 수달 채널 눌러주세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얘기 빨리 해봐. 오케이. 자 이제 돌체라떼 모카에게 이 친구들을 삶아다가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구하려고 힘들었거든요. 뿌듯뿌듯 오늘 오는 게 진짜 너무 설렜어. 자 여러분들 지금 미국까지 뭐 베스 블루길 뭐 이렇게 다 준비해왔는데 이걸 생으로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기생충 감염 우려도 있고 해서 오늘의 셰프는 바로 인사해야 되나요? 오늘 이거 어떻게 해서 주면 좋을까요? 일단 삶으면은 네. 또 살이 붕괴질 것 같고 쪄서 줘볼까 싶어요. 아 근데 이거 먹여보시진 않으셨죠? 그렇죠. 큰 진거미새우 먹여봤는데 미국과제랑 네. 블루길 베스는 처음인데 연어 말고는 물고기 자체를 삶아 줘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삶거나 찐물고기는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먹을 겁니다. 아니면 뭐 큰 진거미라도 잘 먹어주면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 돌라보 꼬리 부분만 좀 먹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큰 거 잡아왔지? 진짜 너무 커가지고 오 살봐. 이것만 해도 살 많고 먹을 거 많으니까 이거랑 이거 통째로 넣어서 생태 교란종 찜을 한번 해줘볼게요. 여러분들 참고로 큰 진거미새우는 생태계 교란종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또 바다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민물에서 사는 친구들이어서 실제로 수달이 자연에서도 살아있는 친구들을 직접 잡아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민물가에 있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사실 주는 거에는 큰 거부감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자연에서 가재랑 새우랑 물고기를 실제로 잡아 먹으니까요. 어? 좀 익었나요? 새우 냄새가 좋아요? 네, 제 친구입니다. 와, 지금 여러분들 한 30분 정도 쪘거든요? 와, 맛있겠다. 냄새 진짜. 오, 이것도 냄새 좋은데? 비린내가, 아, 좀 나긴 하는구나. 와, 살 봐봐. 이야, 껍질은 빼고. 우와, 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블루길.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4인 반찬 완성. 얘들아, 이제 먹을 거예요. 어, 모카다, 모카. 이제 알아본다. 지금 돌체 라떼한테 미안한데, 미국 과제는 지금 한 마리밖에 없어서 모카한테 한번 줄게요. 모카야, 한 마리 먹어봐. 옳지. 옳지, 모카가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돌체 아빠인데, 돌체가 냄새를 맡고, 오, 안 먹나요? 처음에 탐색하는 조치하는 거. 아, 처음이라.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모카가 진짜 처음에 진짜 애기였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사냥하고 이렇게 색다른 음식도 먹을 정도로 생태국이나 조금 사냥 본능이 좀 살아난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라떼야, 근데 삼촌이 잡아왔는데 너 사료 먹고 있으면 어떡해. 어? 자, 첫 번째 미국까지는 반응이 별로 없는 걸로. 오, 그래도 저기 보면은 지금 찌개를 들고 막 돌아다니는 거 봐서는 그래도 관심은 있긴 한데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태계란 종인 베스입니다. 베스 잘 먹을 거예요. 모카야, 돌체 라떼. 라떼. 옳지. 모카 일로 와. 모카 일로. 여러분, 돌체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 잘 먹네. 모카도 먹어요. 네, 모카도 먹었어요. 모카 물고 갔어요, 여러분. 베스 살 물고. 보이시죠? 야, 그래도 좋아요. 씻어 먹어, 그래. 먹는데 먹다. 아빠야, 아빠가 잘 먹어요. 어이구, 저. 지금 태어나서 베스 처음 먹은 거죠? 네. 나이스. 성공.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 정도면 먹이 반응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예요, 지금. 야. 오, 맛있어, 맛있어. 뿌듯하네. 이번에는 큰 징검이 새우입니다. 여기 있어. 일로와, 애기들. 옳지, 새우예요. 오른쪽 친구가 목하고요, 왼쪽이 돌체예요. 자, 애들이 한 마리 이렇게 잡으면은 또 난리 납니다, 난리. 이제 거의 사냥 수준으로 삶은 새우를 지금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거죠, 전투력 측정 중인데 지금 찌개가 앞으로 가면서 훔칫훔칫 놀라요, 자기가. 오, 놀랐어. 옳지. 다리로 공격. 오, 너 사냥 오래 걸리네. 블루길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살만 해가지고. 와, 지금 마지막으로 블루길 살들을 다 발랐거든요. 야, 우와, 잘 먹는다. 모카야, 모카 먹었어. 모카도 먹었어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4종류 다 먹었어요. 이 돌나무 가족들은 역시 삼촌의 정성을 아는 건지 맛있기도 하고 하겠죠. 이게 민물에서 사는 친구들을 제가 직접 잡아온 거니까요. 제가 한 달도 아니고 거의 두 달 동안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뭘 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던 끝에 이 네 마리 네 종류를 선택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먹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돌나무 친구들에게 수달 삼촌으로서 이렇게 생태계 교란종을 냉동 포장해서 신선하게 해서 푹 삶아서 깨끗하게 한번 줘봤는데 우리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모카 그 다음에 돌체 라떼 근황을 계속 이웃집 수달 채널에서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삼촌한테 와봐. 어이구, 그래, 이렇게 와봐. 아, 모카야. 모카야, 삼촌이 좋아도 이건 안 돼, 삼촌.